어쨌든 이승엽 선수가 또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굉장히 또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화천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높게 올라갔습니다. 뒤쪽 헤딩! 어! 수비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렇게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화천이고, 아,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이수빈 선수, 헤르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 중에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헤르 선수에게 좀 몰렸던 그 득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이제 득점을 위한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창녕 WFC 전반전에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지만 후반전 세트 이제 심오조아야 선수와 그리고 또 남궁예지 선수가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선 이 장면 득점 그렇죠. 장면이었죠. 이수빈 선수가 너무나도 프리하게 헤더를 만들어냈어요. 사실 앞쪽에서 같이 좀 뛰어주는 장면이 있었다면은 이수빈 선수가 저렇게 쉽게 헤더를 가져갈 수 없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장면이 나왔던 창녕입니다. 자, 그리고 기쁨을 나눴던 화천 케이스포 선수들 집중을 해주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후반전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게 볼을 빼냈고요. 그리고 위재은의 패스 왼쪽에서 이어봤습니다. 오른발 슛! 골! 동점골입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아, 교체 투입된 신나영 선수의 슈팅으로 보였는데요. 아, 이번에는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가르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보람 골키퍼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극장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화천 선수들이 경기장에 이제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지금 또 나츠 선수가 약간 다쳤던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 경기는 계속 진행됐고요. 신나영 선수의 슈팅까지 보였던 장면이죠. 네, 이 부분은 동점골 장면. 신나영 선수가 앞쪽에 최수진 선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또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최수진 선수가 기습적인 슈팅과 함께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치 선수가 조금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확인을 했었는데